색깔 보소, 색깔. 너무 예쁜데? 오빠 이거 사줘. 살 수가 없어. 왜? 내 스타일인데? 안녕하세요, 겁쟁이님들. 오늘도 겉부부 TV 놀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요, 저희가 좋아하는 텐트 브랜드 힐레베르그에서 안락3 이후 5년 만에 신상 텐트를 출시한다고 합니다. 이름은 바로 사이보4입니다. 들어보셨나요? 고객님들, 텐트 구경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누르고 가실까요? 겁쟁이님도 아시죠? 저희가 힐레베르그 매니아인 거. 너무 감사하게도 국내 단 한동인데 한동인 샘플 상품을 파커스 인터내셔널에서 맛만, 아니 잠깐 냄새만 맡으라고 잠시 빌려주셨습니다. 어버, 나 진짜 진심인데 이거 하나 장만하자. 이거 반납 안 하면 안 돼? 안 돼, 안 돼. 우리 고소당해. 네, 피칭 방법이 아주 간단해요. 힐레베르그가 장점이 피칭이 되게 간단하다는 게 또 있잖아요. 피칭 영상 큐! 한번 열어볼까요? 사이버4 전용 포프린트. 와, 새빨간데, 새빨개. 뜨겁습니다. 따끈따끈해요. 최근에 힐레베르그 베트남산이 나오고 있는데, 요거는 에스토니아산이네요. 구성품 한번 볼까요? 역시 힐레베르그는 이너가 결합이 되어 있죠. 폴대는 총 5개. 이렇게. 이 빨간색 폴대를 제외하고는 다 길이가 똑같습니다. 이 빨간색 폴대는 전실용 폴대라서 제일 짧아요. 역시 힐레베르그 폴대는 자랑스러운 동화 알루미늄 닭입니다. 닭. 텐트 설치하기 전에 미리 팩을 박아두면 수차하기가 편합니다. 끝에 두 개만. 메인 폴대 두 개만 먼저 세워서 자립을 시키면 됩니다. 세 번째 폴대 그냥 상태로 끼면 끝입니다. 또 끝. 설치 끝! 역시 힐레베르그는 빠른 설치, 빠른 철수가 가능한 텐트라서 폴만 쑥쑥쑥 집어넣으면 금방 끝납니다. 제가 처음 쳐보는데 굳이 설명서가 필요 없어요. 그리고 워낙 힐레베르그가 설치법이 좀 쉬워요. 다음에 한번 다시 쳐보게 된다면 빠르면 5분, 좀 늦으면 10분 안에 피칭이 가능할 것 같아요. 은지님, 다 쳤습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힐레베르그 사이보4입니다. 힐레베르그 등급 중에도 최고 등급 블랙라벨입니다. 여기서 힐레베르그는 총 4가지 등급이 있어요. 그게 라벨 시스템이라는 건데 첫 번째 옐로우 라벨. 대표적인 텐트로 로겐이나 니악, 안양이 있죠. 가장 가볍고 극동계를 제외하고 사용할 수 있는 텐트죠. 켈론 1000 원단을 사용해서 엄청 가볍습니다. 백패킹에 좋은 텐트들이죠. 두 번째 레드라벨. 대표적으로 난로 시리즈와 우나 등이 있어요. 켈론 1200 원단을 사용해서 옐로우 라벨보다 약간 무겁지만 극동계까지 사용한 경량 텐트고요. 세 번째 블랙라벨. 대표적으로 이번에 소개하는 사이버와 켈론 시리즈가 있죠. 켈론 1800에 폴대도 10파이로 무겁습니다. 그 대신 탐사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텐트로 엄청 튼튼하죠. 그 외에 블루라벨, 특수 목적으로 사용되는 텐트로 대표적인 게 저희가 사용하는 아틀라스가 있죠. 그리고 스탈론, 대형 텐트는 블루라벨입니다. 아, 본론으로 넘어가서 사이보는 3인용으로 사이보란 제품은 이미 나와 있었고요. 그 제품은 식사를 하거나 할 수 있는 전실 공간이 작았는데 이번에 나온 사이보4는 폴대가 이렇게 하나가 추가가 돼가지고 넓은 전실이 새로 생겼습니다.
사계절용 텐트로 눈이 많이 오는 지방에서 사용하기 좋도록 도면으로 설계를 하여 텐트 위에 눈이 많이 쌓여도 무너지지 않게 높은 적설 하중을 견디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경사가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눈이 많이 쌓여도 그 위쪽으로 안 쌓이고 흘러내리게 되는 구조로 돼 있고요. 베이스 캠프를 장기간 방치하는 원정 텐트 용도 또는 남극 탐사용 텐트 용도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확실히 북한 지방에서 쓰는 용도라 가이드라인이 엄청 짱짱하게 달려 있습니다. 블랙라벨 사이보4는 총 무게가 6.8kg으로 비슷한 텐트로는 같은 4인용인 캐론 포지티와 비교하면 사이보가 1.1kg 더 무겁네요. 이유는 폴대 개수나 내부 공간이 더 큽니다. 캐론은 팩다운하지 않으면 전혀 설치가 불가하죠. 캐론 시리즈와 다르게 반자립형 텐트이고요. 실제 잠을 자는 이너 공간은 폴대 4개로 자립이 되고 전실 공간은 비자립이라서 적어도 팩 4개는 필수적으로 팩다운이 필요합니다. 갑자기 있는데 이너만 빼서 폴 홀더 8개만 별도로 구매하면 단독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여름에 사용하면 좋겠네요. 힐레베르그 공식 영상을 보면 어마어마한 바람에도 잘 견디더라고요. 선자령 가서 한번 사용을 해보고 싶네요. 그럼 궁금하신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갑자기인데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넓다. 너무 좋죠? 이너 공간은 230x230으로 정사각형이네요. 높이가 너무 좋아요. 높이는 225입니다. 이너에 앉아도 이만큼이나 남습니다. 저희는 보통 2인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이렇게 각방 스타일로 그 사이드에 침낭을 넣고 가운데에서 이제 보통 놀아요. 이렇게 마주보고 조금만 미니 테이블 넣고 간단한 술을 먹던지 음식을 먹는 그런 공간으로 쓰기 딱 좋습니다. 헬리너스 체어에 이렇게 앉아도 남습니다. 제가 한 190 되거든요. 솔직히 말해. 172인데 남습니다. 충분해요. 이게 둘이 마주봐도 되고 수납 공간이 이렇게 보시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양쪽 사이좋게 여섯 개씩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없겠네요. 싸울 일은 없겠네요. 이렇게 둘이 누워도 이게 4피짜리거든요. 근데 두 명 있으면 널널하고 좋다. 이쪽 전실은 사실 죽는 공간이 많아서 뭐 배낭 같은 거나 그런 거 좀 보관할 용도로 쓰고 이 앞에 전실만 좀 크게 제가 피칭을 하면서 느꼈는데 뭔가 작은 아틀란스 느낌이었어요. 아틀란스를 쳐보면은 짱짱한 느낌이 있거든요. 절대 이거는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집 같은 느낌인데 얘도 피칭을 하다 보면서 느꼈는데 엄청 강할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이렇게 리뷰를 찍어봤는데요. 사실 가격이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예전에 출시한 사이보 기본 텐트가 290만 원대 출시를 했었어요. 근데 전실이 추가된 사이보 3, 사이보 4는 과연 얼마일까요? 저희도 궁금합니다. 아직 출시 전이라서 가격이 공개가 안 되었어요. 대략 사이보 3가 300만 원대 그리고 사이보 4가 400만 원대로 예상을 합니다. 사이보란 텐트는 남극 탐사용이나 베이스 캠프용으로 사용을 하게끔 강하게 아주 만든 텐트인데요. 어떤 누군가는 그런 오버스펙의 텐트를 왜 사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최근 선자령에서 강한 바람 때문에 텐트를 버리고 파산하는 일도 있었듯이 위험한 곳은 미리 안 가는 게 좋긴 하겠지만 혹시나 갑자기 찾아온 태풍이나 폭설은 위험하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힐레베르그 텐트를 많이 가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피칭하고 텐트에 있으면 전혀 불안하지 않아요. 튼튼하니까요. 그럼 겉부부 힐레베르그 신상 텐트 단독 리뷰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리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걱정했는데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하나, 둘, 셋. 겉부부 화이팅!